안녕하세요. 이번 우브콘 2021 아시아에서 WSL에 관련된 주제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된 한국 WSL 사용자 그룹의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내용은요, WSL에서 제공하는 윈도우 API를 이용해서 통합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과정과 실제로 개발을 했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리는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우선 제가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던 배경, 그리고 WSL SDK를 실제로 사용하는 데모 환경, 그리고 이제 SDK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했던 과정, 그리고 아직 WSL API가 모두 다 공개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거기서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이제 이 프로젝트를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오늘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던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WSL을 저는 매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윈도우 클라이언트 OS에서 WSL을 사용할 수 있으니, 뭐 윈도우 서버에서도 보통은 클라이언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제 짝을 맞추어서 같이 제공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윈도우 서버에도 같은 기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 닥스에 상당히 친절하게 이제 윈도우 서버에서 WSL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단계별 가이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원래대로라면 이제 스토어를 통해서 WSL 배포판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윈도우 서버는 모두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그 클라이언트용 앱스토어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 WSL을 어떻게 배포를 하는 걸까 이제 새삼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제 별도로 스토어에서 이제 따로 그 해당 패키지 파일만, 즉 APPX 파일만 추출을 해가지고 별도의 이제 그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제 압축을 풀고, 그 압축 푼 파일 안에서 설치를 이제 담당을 하는 그런 부트스트래퍼를 시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흥미로웠던 것은, 패키지의 압축을 풀고 나서 보니까 install.tar.gg라고 하는 파일이 이제 만들어져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파일은 루트 파일 시스템이라 그래서 리눅스의 유저랜드 영역에 해당되는 모든 파일과 이제 각종 컨텐츠들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 그런 컨테이너 포맷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대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인상 깊었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미지 파일 자체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흥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좀더 자세히 찾아본다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WSL을 이제 제공된 패키지 이상의 형태로 다듬거나 자동화를 하는 것이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 WSL API.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이 SDK에 들어 있었고요.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함수들과 헤더 정의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PI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자세히 알아보고 테스트해보기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세웠던 가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미지를 이제 윈도우의 경우에는 윈도우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리눅스의 경우에 리눅스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이미지를, 그 OS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창작을 할수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WSL 배포판을 내가 원할 때 등록하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등록한 인스턴스를 이제 내가 아무 때나 윈도우 측에서 이제 명령어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수단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자동화된 테스트 환경, 즉 통합 테스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완전한 테스트 환경을 VM이라던가 아니면 시그윈과 같이 좀 다른 형태로 변형된 혹은
원래 리눅스에 가장 가깝긴 하지만 구동하는데 오버헤드가 많이 드는 그런 환경들보다 더 간편하고 빠르게 리눅스 OS를 테스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고요. 동시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WSL 자동화 환경을 이용을 해서 생산성도 향상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github.com/wslhub/wslsdkcom이라는 이름으로 SDK 프로젝트를 처음 이제 개발을 해서 현재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로 코드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 SDK를 가지고서 무엇을 할수 있냐면, COM을 지원하는 모든 언어들을 사용을 하셔서요. WSL 배포판을 원하는 대로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재 어떤 배포판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배포판별로 이제 파일 시스템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각각의 파일 시스템과 윈도우 파일 시스템 사이에 이제 경로를 상호 변환을 해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경로를 조립해서 WSL 안으로 파일을 넣거나 혹은 바깥으로 빼올 때 경로 문제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개발을 하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 테스트 자동화를 목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던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배포판의 이름을 사실은 그 기본 단위로 WSL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배포판의 이름을 동적으로 이제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동적으로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기억하고 파악하기 쉬운 그런 이름을 만들어야 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좋은 방법을 고민을 해보다가 도커에서 컨테이너를 이제 만들면 과학계에 공헌한 사람과 이제 그 사람의 이름 앞에 간단한 그런 형용사 같은 걸 붙여서 임의로 이름 작명을 하는,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닉네임을 자동으로 붙여주는 모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듈을 이제 가지고 와서 포팅을 해서 여기에 적용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아무런 제약 조건이나 귀찮은 부분 없이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SDK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SDK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SDK는 이제 크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렇게 6가지 파트로 이제 기능을 나누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K를 우선은 사용을 하기에 앞서서 초기화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WSL API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닥스에 공개가 되어 있는 그 API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이 API는 내부적으로 그 LXSS 매니저라고 하는 그런 COM 컴포넌트를 단순히 바깥에서 래핑을 한 API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PI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윈도우 API처럼 그냥 부를 수는 없고요. 반드시 Core Initialize Security라고 하는 COM 관련 보안 모델 초기화하는 함수를 한 번은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함수는 어디서든지 한번 이상 부르고 나면 다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링큐패드나 파워쉘 같이 그컴 기술을 의존을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WSL API를 C 언어 형태로 C 그 DLL 함수 형태로 가지고 와서 부를 수 있는 거랑은 별개로 부르려고 할 때, 액세스 디나이드 에러 코드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단순히 프로세스 바깥으로 꺼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떠 있는 프로세스와 새로 이제 만든 이 WSL SDK만을 호스팅하는 프로세스가 서로 유기적으로 이제 어떠한 사전 정보나 구체적인 정보가 없이도 스미스하게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참 고민을 하다가, 좀 오래된 개념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그런 아웃 오브 프로세스 컴 모델을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랜덤으로 이름 생성을 하는 부분은 단순히 GUID 값을 임의로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커 컨테이너에 네임스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고랭으로 되어 있는 모듈이 마침 있어서 이 부분을 간편하게 C#으로 포팅해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눅스를 사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리눅스를 그래서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봤었어야 됐는데요. 그래서 좀 찾아보다 보니 사실 이 WSL에는 루트 파일 시스템이기만 하면 그것이 이제 어떤 리눅스 배포판이든 간에 자유롭게 이제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지박스와 같이 정말 경량화된 그런 리눅스 운영체제도 이제 WSL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당연히 구비가 돼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도커에서 요즘 절찬리에 사용 중인 이제 초경량화 운영체제죠. 알파인 리눅스를 역시 WSL로 다른 분께서 포팅을 잘 해주신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비지박스 과 알파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유닛 테스트, 즉이 API가 제 SDK가 제공하는 기능이 정상 동작하는지를 검증할 때 그때 이 알파인과 비지박스 루트FS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우분투나 데비안을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가 보통 크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그런 유닛 테스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제 우분투의 경우에는 아마 우분투 이외에 다른 리눅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그러니까 WSL용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만 루트 파일 시스템을 각 아키텍처별로 미리 만들어서 배포를 하곤 하는데요. 이것이 WSL용으로 선언이 된 적은 없어도 기술적으로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WSL에서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루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더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커를 많이들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도커도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멀티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한번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이제 루트FS 형태로 익스포트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작업하는 것 없이 그냥 임의로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었고 바로 종료가 된 상태에서 도커 익스포트 -o mylinux라고 해서 이렇게 루트 이미지 경로 지정해 주시고 우분투 1804를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미지 파일을 확인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 파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 전형적인 루트 파일 시스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SL에 이제 임포트를 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경로에다가 인스톨을 할수 있게 이렇게 임포트 명령을 써서 루트FS 이미지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WSL2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잘 임포트가 된 것을 볼수 있고,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잘 동작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etc os 릴리즈를 확인해보면 18.04 도커 이미지를 그대로 잘 갖고 온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가 끝나서 언레지스터까지 잘 해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도커로부터 도커 파일을 가지고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WSL 이미지 파일을 빌드를 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WSL로 내보내기만 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WSL 루트 파일 시스템을 제작을 하고 이제 전용 배포판을 쉽게 저작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유연한 이제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요. 이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로 이제 방금 전에는 내보내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반대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에서 물론 레이어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기반이 된 루트 이미지를 이제 바로 컨테이너 이미지로 변환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임포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도커 파일에서 또 다른 베이스 이미지로 또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미지를 임포트하는 시점에서 WS의 버전도 같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SL의 명령어를 바로 전달하고 그 안에 해석기가 직접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이거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찾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때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이죠. 그 익명 파이프라고 해서 이제 네임드 파이프와 익명 파이프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익명 파이프를 사용을 해서 이제 프로세스에다가 이제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에러 요거에 해당되는 각각의 이제 익명 파이프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이제 인풋은 이제 인풋대로 들여오고 뭐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에러는 따로따로 캡처를 해서 이제 각각 이제 문자열을 이제 나누어서 예, 되돌려주는 그런 API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집어넣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 데모 영상을 조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게 컴 API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이죠. 오피스에서 이제 VB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예, 컴 방식으로 이 리모트 커맨드를 이제 WSL로 보내서 실행하는 이 데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스탠다드 아웃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이제 받아가지고 스프레드시트에 셀에 붙여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예, 이처럼 이제 WSL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아웃풋 스트링을 이제 어디서든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당연히 파워쉘에서도 예, 비슷한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 파워쉘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이 알파인 리눅스 루트 파일을 가지고 와서 예, 동적으로 추가를 하고 그리고 예, 설정 값들을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예, 빔을 설치를 해서 실행이 잘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패키지 매니저가 그대로 실행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이 다 끝나서 해당 배포판을 이제 언인스톨 하는 것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고, 현재 이제 제가 먼저 설치해서 사용하던 우분투 리눅스 배포판만 남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이썬의 파이빈 30이라고 하는 확장 모듈 안에 컴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도 이제 WSL SDK API를 이제 이용을 해서 원하는 작업을 앞서 보여드렸던 파워쉘과 비슷한 형태로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SL 배포판을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을 해서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그렇게 샘플을 만들어 보았고요. 마찬가지로 잘 실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포판 런처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서 예, 실행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닛 테스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유닛 테스트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단넷으로 예, 실행이 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유닛 테스트 자체가 사실 그냥 단넷 그 런타임을 바로 실행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사실은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그 관리 프로세스 내부에서 실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단넷 코드만 실행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이처럼 그 컴과 연동이 돼서 복잡한 네, 그런 보안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링크패드나 이제 파워쉘처럼 이제 컴 관련 보안 모델이 이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WSL에 맞춰서 오버라이딩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웃 오브 프로세스 형태로 해서 빼고 이제 이 내부 SDK에서는 이제 컴 API와 통신하도록 예, 그렇게 이제 노출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에서는
단순하게 클라이언트 형태로 이것을 활용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었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파이썬에서 제가 미리 준비한 동영상에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런처를 사실은 처음에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WSL 레지스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이 API는 배포판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개가 된 API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형태로 이 API를 우리가 아까 봤던 WSL 임포트 명령어처럼 그렇게 API를 사용할 수가 없었고, 반드시 API를 부르는 그런 실행 주체가 이제 어느 EXE 파일이 어느 파일 시스템 경로상에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다가 무조건 그 WSL 배포판을 이제 이미지를 풀고 설치하는 그런 동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작이 이제 제가 원하는 형태의 그 동작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API를 부르는 별도의 주체가 반드시 작든 크든 EXE 파일이 별도로 나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특이한 제약 조건이 있었고요.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것은 닥스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아내는데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생각이 나네요. 예,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 이니셜라이즈 시큐리티라고 하는 API를 두번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환경상의 제약이 존재를 했고,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세스에서 WSL API를 부르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컴 모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컴은 기본적으로 인프로세스 모델로 제일 많이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DLL을 이제 프로세스 안에 로딩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기존에는 C 언어 형태로 이제 API 함수들을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헤더 파일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함수 시그니처, 그러니까 반환 형태가 어떻게 되고 호출 정의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름은 무엇이고 인자 구성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기계어의 형태로 이제 프로토콜을 맞추어서 서로 헤더 파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교환해서 사용하는 형태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C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이나 아니면 프로세스나 시스템의 경계를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함수를 어떻게 불러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가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타임 라이브러리 개념을 도입을 하고, 또 DLL을 이제 좀더 객체 지향의 형태로 잘 부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컴이라고 하는 모델을 이제 윈도우 윈32,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윈도우 95가 시작이 될 무렵부터 도입을 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인터넷 기술과 연결이 돼서 우리가 지금은 그토록 문제시하는 그 액티브엑스 기술이 바로 이 컴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프로세스 방식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WSL SDK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 프로세스로 빼면서도 그런 와중에 또 컴을 사용한다라면 자명한 부분이 이제 이런 그 내부에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든 바깥에서는 무조건 그컴 인터페이스 객체를 받아와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만 확실하다면 언제 어디서는 어떻게 불러도 자유롭게 쓸수 있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졌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포트가 몇 번이고 뭐 서버가 몇 대가 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찾다가 결국은 이 아웃 오브 프로세스 모델이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줄 수 있는 방안이겠구나라는 걸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아웃 오브 프로세스 방식으로 이제 뭔가 구현체를 만들려고 보니까 정말 예제가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예전에 그 올인원 코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지금은 이제 모두들 아시다시피 GitHub에다가 이제
모든 이제 오픈소스들을 올리는 시대가 됐죠.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옛날인데, 이제 코드플렉스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수 운영하던 오픈소스 사이트, 저장소가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에 이제 종료가 됐죠. 그래서 이 코드플렉스에 올라와 있던 올인원 코드 프레임워크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아웃 오브 프로세스 컴 서버의 구현체가 그것도 C#으로만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정말 운 좋게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코드플렉스가 이미 닫혀 있었기 때문에 GitHub에서 다른 이제 포크 버전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원하는 소스를 발췌해서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각종 기능들을 수행하는 그런 API를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왜 아직 단대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일단 단대 프레임워크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윈도우의 거의 붙박이로 붙어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닷넷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윈도우에 들어가는 그런 고급 기술들, 예를 들면 엔티 서비스라든가 컴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C#과 닷넷 그 런타임의 기능만으로 복잡한 C++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서도 플루언트하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아웃 오브 프로세스 컴 서버를 비롯해서 각종 이제 레지스트리 다루는 부분이라든가 타임 라이브러리 자동 생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넷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OS에 긴밀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이 일을 구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단넷 프레임워크를 썼던 것이고요. 반대로 안타깝게도 이제 단넷 코어나 단넷 5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디커플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SDK랑 비주얼 C++ 컴파일러가 있어야만 이제 이런 아웃 오브 프로세스 컴파일러 컴포넌트를 이제 만들고 등록을 할때 타임 라이브러리 생성을 대행해 줄수 있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할수 있는 그런 제약 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컨셉 증명을 빨리 하고 싶었고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넷 프레임워크로 코드를 이제 옮겨서 이제 구현체를 만들게 되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WSL 레지스터 디스트리뷰션이 정말 독특한 그런 동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WSL API에서 이제 이 함수를 찾아서 불렀더니 전혀 엉뚱하게도 EXE 파일 그러니까 SDK가 실행되는 EXE 파일에다가 WSL 배포판을 그것도 폴더 구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조금 더 찾아보다 보니 쿼리 풀 프로세스 이미지 네임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부르고 있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코드를 이제 모듈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본 건 아니지만 이런 함수, 그러니까 이 함수가 하는 일은 이제 EXE 파일의 경로를 찾아서 반환하는 그런 함수인데 굳이 이걸 여기서 부른다는 얘기는 쓸 곳이 아 여기뿐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동작했구나라는 것을 DLL 디펜던시 체커를 가지고서 바로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고요. 덕분에 이제 아키텍처를 좀더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발을 진행을 해서 앞서 데모를 보여드렸던 딱그 수준으로 이제 기능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말 아쉽게도 WSL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API를 이제 잘 다듬어서 내놓은 형태가 아니고 단순히 LXSS 서비스 매니저라고 하는 내부에 숨겨진 그런 WSL 관리자, 그 관리 컴포넌트의 그런 기능들을 랩핑을 해서 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더 많고 복잡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고도화된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할 때에는 이 매니저 컴포넌트와 통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놀랍게도 아직까지 마이크로소프트 닥스에 전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 매니저 컴포넌트의 타임 라이브러리가 이제 어떨 것이다 라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친절하게 공개를 해주신 분도 계시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이 인터페이스가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된 인터페이스가 사양이 공개가 된 인터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재미 삼아서 보는 정도로만 사용을 해야 될것 같고 실제 이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아니라는 점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WSL이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점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PI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몇 가지 이제 결론에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힘들게 그 아웃오브 프로세스 컴 서버를 만들었지만 이제 실제로 배포를 할때 상당한 허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리눅스도 그렇고 윈도우도 그렇고 요즘의 추세 메타는 이제 관리자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라도 모든 일들은 할수 있게 혹은 권한 상승을 굳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이제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이제 만드는 것이 전체적인 이제 방향성과 흐름의 트렌드에 맞는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는데요. 이제 아웃 오브 프로세스 컴 서버의 경우에는 다 좋은데 문제가 이제 컴에 있는 아주 훌륭하고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 그 비등록 사용 기능을 쓸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답을 찾지 못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ASP.NET 코어가 이제 기능이 계속 발전이 되면서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제 gRPC 지원이 이제 구글의 그 프로토파일 이제 해석기와 결합이 되면서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이제 기능이 개발이 되었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윈도우에서 고랭으로 뭔가 gRPC 관련 서버나 이런 툴 같은 거 오픈소스로 만들어 놓은 것들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도커 아니 컨테이너D나 쿠버네티스가 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 네임드 파이프나 아니면 윈도우 10 1803 버전 이후로 새로 추가가 된 유닉스 소켓 개념이 이제 예,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ASP.NET 코어에서 그 원래는 TCP 포트로 이제 랜덤 포트로 바인딩을 해서 이제 이걸 사용을 했어야 됐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포트 번호를 어떻게 알릴 것이냐에 대한 좀 미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마침 이제 윈도우 10 1803에서 이 유닉스 소켓을 지원할 수 있게 바뀐 덕분에 예, 미리 약속된 파일 경로를 이제 윈도우 환경 변수, 시스템 환경 변수들을 이제 적절하게 잘 조립을 해서 이 부분을 맞출 수 있다면 예, 아웃 오브 프로세스 컴 서버를 썼을 때이 점도 누리면서 굳이 관리자 권한을 요구하지 않아도 예, WSL SDK를 외부로 잘 빼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윈도우 스토어로 이제 나중에 배포하는 부분을 감안해서도 그렇고 또 이제 요즘 이탭 프로세서뿐만이 아니라 얀 프로세서에 대한 지원들도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WSL도 얀 프로세서에 대한 것을 이미 지원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 결국은 컴의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그 ASP.NET 코어와 gRPC를 응용을 한 이런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이제 다시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유닉스 소켓이라든가 아니면 네임드 파이프 같은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그리고 여러 언어에서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그렇게 리비전을 새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itHub 액션이 그 현재 WSL1을 사용해서 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이 WSL SDK도 이제 GitHub에서 이제 빌드 파이프라인을 태울 때이 WSL 익스텐션이 이제 GitHub 액션으로 이제 누군가 개발해 주신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잘 이용해서 빌드를 자동화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WSL SDK도 GitHub 액션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패키징을 해서 여러 개발자들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청사진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컴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에 한정해서 다양한 언어들이 지원이 됩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gRPC로 넘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언어들을 더 포괄적으로 폭넓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API가 SDK 포함해서 모든 게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때 본격적으로 여러 언어들을 위한 이제 SDK를 개발을 시작을 해서 커뮤니티에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커와 도커 허브와 연계하는 그런 모델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도커 엔진이 제공하는 API를 직접 이용을 해서 이제 WSL 배포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커 파일을 이제 스크립트로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WSL 배포판을 만들고 가져오고 내보내는 이런 동작을 역시 쉽게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은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렇습니다. 우선 그 마이크로소프트 닥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WSL에 관련된 API들은 전적으로 WSL용 배포판을 새로 만들고자 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용도로 설계가 되었고 그런 방향으로 문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이제 설명이 좀 불친절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핵심적인 API들은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10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루트FS를 활용을 하면 자유자재로 이제 WSL의 배포판을 등록을 하고 삭제를 할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WSL SDK는 지금 제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현재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이제 0.1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개발해서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WSL 배포판은 이제 이렇게 그 오늘 데모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자유자재로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커를 사용해도 좋고 아니면 기존의 리눅스 커뮤니티에서 배포하고 있는 루트FS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WSL을 끝까지 활용을 하면 이제 리눅스에 관련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 대해서 한번 더 소개를 드리면 저희 커뮤니티는 현재 페이스북 그룹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GitHub에서도 오거나이제이션을 만들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홈페이지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wslhub.com에 오시면 이제 저희가 지금 팀 멤버들이 같이 작성하고 있는 이 미디엄 블로그에 이제 여러 가지 트러블슈팅 가이드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기고했었던 여러 그 미디엄 아티클들을 읽어보실 수 있게 블로그를, 미디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SL 시작하기라고 하는 그런 좋은 가이드도 MKDocs 기반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WSL을 설치할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WSL 1과 2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각각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흔히 하는 작업인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연동이나 SSH키 생성, 혹은 도커 설치하기 같이 다양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서 가이드와 개발 환경 설정하기, 고급 가이드, 뭐 트러블슈팅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문서 사이트도 있으니까요. WSL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으니 많이 공유하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WSL 커뮤니티를 이용해 주시거나 혹은 메일 주소를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메일 주소로 문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